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습니다. 씨, 데니안 씨, 유인나 씨, 내 마음을 뺏어봐. 아, 이거 어떻게 하게 됐죠? 내 마음을 뺏어봐. 기아 자동차 예스 24와 함께합니다. 광고. 예. Yeah. 내 마음을 뺏어봐. 머리 감았을 때만 보여요. 염색 더 하시고요. 네. 네. 오늘 좀 힘을 줬는데. 오, 멋지시네. I tried to beat you, but you're so hot that I melted. I fell right through the cracks. I'm not I won't hesitate no more. No more, it cannot wait. 야, 끝났네요. 네. 해가 뜨고 해가 지네 노을빛에 슬퍼지네 달이 뜨고 달이 지네 고르는데 하루에 반을 보내고 제품 사진 찍는데 나머지 반을 보냅니다. 이제 이치미로 시간과 투자를 아끼세요. 모델 사진, 스타일 분석, 사입 대행까지 성공을 도와주는 패션 도매월 이치미.co.kr. 대치동 한영원 어학원의 명강의가 그대로 영어학습에 수능 다큐로 수능 준비 다 끝냈고 구경수 내신 수능 걱정 없고 신사고 보청사로 자신 있고 Love Me For A Reason을 듣고 싶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오래전에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들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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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멋있다. 진짜 멋있다. 저도 꼭 이런 내년에 몇 살이죠? 예. 568님이 지금 페인 보고 돌아오는 중이에요. 아. 은혁 오빠. 고개를 들어요. 2011년 12월 7일 수요일
나는 오늘. 네, 간호사가 영빈님 키를 안 적으셨네요. 불러주세요. 그런데 간호사가 복도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영빈님 167cm 맞죠? 말하는 거다. 나한테 172라네. 결국 영대사는 난 너만의 해바라기야. 이거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오글거린다. 기분 우울할 때마다 읽어야겠다. 난 쌀떡볶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 밀감떡 진짜 싫거든? 결국 각자 따로따로. 젊은 여자가 말이야. 아침부터 쓰레나 먹고 말이야. 뭐하는 거야, 시부? 비웃었다. 억울한 하루였다. 오늘 얘기 끝. 그럼요. 호감 작가님 지금 엄지손을 번쩍 들으셨어요. 네. 최고 작가님입니다. 싸요. 네. 52번 긴 문자는 100원. 네. 아, 무슨 날 이거 예. 맞아요. 빠 빠빠. 아, 기운 받아요. 빠박이라고. 빠바 기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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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성민이 형 또 고마워. 지금 박았어요 옆에. 무릎을. 투 DJ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도 어머니께서 듣고 계실 텐데 엄마 사랑해요. 아. 어디 아파요? 네. 배고파요. 피자 먹고 싶어요. 아이고 저주야. 여러분 저는 먹었어요. 물씬. 야. 아이. 아, 저희는 이제 끝곡을 벌써요? 응. 아, 안 돼. 벌써 끝난 시간 다 됐네요. 아쉽지만 여러분 끝곡을 소개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네. 네. 네, 내일 10시에 또 만나요. 키스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나요?